하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하식스 PKL 페이즈 3 5주차 둘째 날 경기를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B조와 C조에 속한 팀들의 선수들이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팀의 선수는 DPG 다나와의 야차 선수입니다. 야차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차 선수의 개인 스탯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페이즈 2 때는 팀 내 킬 관여율이 17%였습니다. 근데 이번 페이즈 3는 27%로 10%나 향상이 됐어요. 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게 수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이제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연습량과 이제 팀원들과의 합이 조금 더 잘 맞아져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현재 페이즈 3 순위가 7위예요. 근데 특히 C조와의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C조에 유독 좀 강한 비결이 있나요? C조를 저희랑 최대한 겹치는 팀이 없는 조가 C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C조에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DPG 다나와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PKL 누적 포인트 순위 4위가 오제넨트 스포츠입니다. 이 포스와 58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DPG 다나와 입장에서는 격차를 좀 줄여야 하잖아요.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어떠신가요? 포스가 저번 경기에 대회 우승으로 달아나서 저희도 이제 달아난 팀을 대회 우승으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야차 선수 그리고 DPG 다나와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요. 엘리먼트 미스틱의 레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레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어요. 서강준을 닮았다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좀 느끼시나요? 아니요. 절대. 굉장히 당연히 받아들이셨잖아요. 저번에 제 앞에서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좀 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의 기회가 자주 있었지만 아직까지 치킨은 가져가지 못하고 계신데요. 뒷심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보완을 해오셨나요? 네, 저희가 좀 자신감 없던 플레이를 많이 보였어가지고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좀 즐기는 플레이로 많이 연습해왔으니까 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맵별로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이 불씨가 한 번만 타오르면 점수가 쭉쭉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경기 좀 어떤 각오이신가요? 오늘 경기는 그냥 남은 세 경기 그냥 전부 다 즐기려고 전부 다 얘기 많이 하면서 팀원들이랑 마인드를 좀 다시 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재밌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기는 만큼 또 성적도 따라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요. 페이즈 3에서 정말 1위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SK텔레콤 T1의 아카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드 선수. 안녕하세요. 자, 페이즈 2에서의 개인 기량도 물론 정말 좋았지만 페이즈 3에서는 킬, 데미지, 기절 스탯 1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전 페이즈보다 연습량이 좀 늘어난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팀원들과 합이 좀 더 잘 맞기 때문에 제 피지컬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습량이 늘었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만큼 늘었나요? 페이즈 2 때는 어느 정도였는데 페이즈 3에는 몇 시간 정도 늘었기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실 수 있었는지. 일단 그렇게 크게 는 건 안 하고 네. 크게 는 건 아닌데 이제 팀원들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합도 잘 맞고 피지컬도 나온 것 같아요. 이 팀원들과의 합이 잘 맞는 부분이 또 이 성적의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4주간 1위를 뺏기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후반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밑에서 굉장히 바짝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가장 좀 1위 유지에 견제가 되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일단은 같은 조에서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페이탈이랑 네. 지금 2위를 지키고 있는 오제넨트 스포츠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오제넨트 스포츠와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PGC를 위해서 남은 2주간의 경기가 T1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점수를 획득해 준다면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팬들에게 각오 한마디 전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PGC를 갈 수 있는 방법이 1위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꼭 1위를 해가지고 PGC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T1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페이지3. 그동안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던 비조가 오늘 일주일 만에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 비조가 혼란스러운 상위권 순위를 다시 한번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경기를 통해 함께 하시죠. 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KL 페이지3 5주 2일차 경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 우승 오지앤 엔트스테이스의 두 선수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3주차의 데이 우승을 하셨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23킬 40포인트 획득하면서 또 데이 우승 차지하셨는데요. 랭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인 선수 2주 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아, 이제 감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 감 이대로 유지해서 저희 PGC 가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제네투스의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 두 번째 배치 산옥에서는 이 교전력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2킬을 획득하셨는데 아쉽게 치킨은 가져가지 못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배치 끝나고 팀원들하고 좀 어떤 얘기 나눴나요? 랭 선수? 아, 일단은 파카랑이 너무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먼저 잘려가지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예. 좀 그게 좀 아쉬웠다고 예. 피드백 했습니다. 아, 세 번째 매치에서는 네 번째 자기장이었죠. 외곽을 타고 살짝 좀 늦은 감 있게 들어가다가 좀 아쉽게 좀 전력을 잃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매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안쪽으로 자기장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돋보였어요. 좀 전략적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움직이신 건가요? 조희 선수? 그 집이 빌 거라는 예상은 하고 바로 봤는데 저희 팀의 미키 선수가 그걸 잘 파악해줘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키 선수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오지앤 엔투스에이스는 참 상황마다 선수 개개인의 역할을 잘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엘리먼트 미스틱과의 교전에서도 이 조이 선수가 차량으로 좀 각을 넓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때는 좀 어떤 오더를 주고받았나요? 엘리먼트 미스틱이 저쪽에 다 있는다는 콜을 받고 그럼 내가 이쪽으로 벌려서 한번 양각을 잡아볼게 라는 콜로 빠카가 원했고 저도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네, 했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의 사격이 굉장히 매서웠는데 침착하게 잘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매치에서 치킨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자, 오제네투세이스의 PKL 누적 포인트 순위를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7위더라고요. 아, 많이 올라오셨는데 사실 앞뒤로 포인트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3번의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랭 선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은 선발전 한 장만 보고 있습니다. 선발전을 보고 계시다고요? 조희 선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았잖아요. 야야, 지금부터 기도해. 19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세 번의 경기 동안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진지하게 임하실 것 같은데요. 팬들 역시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랭 선수가 좀 전해주시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경기도 종합 1등 하겠습니다. 네, 조희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저희 에이스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저희 앞으로도 여기 이 자리 많이 서서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회 우승을 차지한 오지네투스 에이스의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의 우승 두 주인공 랭 선수와 조이 선수와 함께했습니다.